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정리 판별TV의 안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 고민사 신용장과 지급 제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3503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추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압류 채권자,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입니다. 예, 파기 환송돼가지고 채권자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는 중국 업체와,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중국 업체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에다가 신용장 개설을 의뢰를 해서 이제 그 중국 업체한테 이제 돈을 이제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채권자고 피고는 채무자이죠. 채무자. 중국 업체가 이제 채권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을 해서 농협은행이 2014년 3월 26일에 신용장을 발행해가지고 수익자는 중국 업체죠. 돈 받을 사람. 중국 업체. 그리고 유효기간은 2014년 5월 23일. 약 두 달간이죠. 원고는 2014년 4월 25일날 신용장을 발행한 후인 한 달 뒤에 중국 업체의 피고에 대한 채권, 이 사건 채권이죠. 채권 중에 130만 달러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즉 원고가 그 중국 업체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의 유통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결정이 2014년 4월 29일날 피고에 송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 입장에서는 신용장, 그러니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신용장을 발행을 의뢰를 했고 그 신용장을 발행된 이후에 이 가압류 결정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중국 업체는 중국층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했어요. 그런데 2014년 5월 13일 날 농협은행은 피고의 지급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지급 거절을 통지합니다. 유효기간이 5월 23일이었는데 5월 13일 날 지급 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피고가 2014년 12월 10일 날, 한참 뒤죠. 10일 날 농협은행에 미화 113만 달러를 지급을 하고 농협은행은 신용장 대금 결제 방식으로 중국 업체에 113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거는 지금 가압류 결정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113만 달러 다시 달라라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 당시에 신용장이 발행되었다면 가압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용장 발행이 된 후에 지급 거절이 되고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죠. 대번은 뭐라고 하냐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한테 송달되기 전에 신용장에 발행된 경우에는 대금 지급이 가압류 이후에 이루어지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은 그때 갔다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 대응할 수 있다. 즉 신용장 발행이 먼저 있으면 가압류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용장에 따른 지급 제시 후에 하자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어도 유효기간 내에 보완된 경우에는 적법한 제시가 된다. 그리고 그때도 대금이 이후에 지급돼도 유효하다. 즉 발행만 먼저 되면 가압류가 아무리 들어와도 지급 제시가 이후에 된다 하더라도 유효기간 되면, 대금 지급되면 가압류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이게 지급 거절됐다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까지 보완이 되면 적법한 지급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용증의 유효기간은 2014년 5월 23일이었는데 그때까지 적법한 지급 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급 거절 한번 했는데 다시 보완해서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용장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용 적법한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대금 지급으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피고는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113만 달러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피고 그 유통공사 입장에서는 적법한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에 대한 그걸 지급한 게 잘못된 거죠. 피고는 원고에게 결국은 가압류 금액의 범위 내에서 113만 달러를 다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 거래는 일종의 어음과 유사한 거죠. 어음과 유사해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내용을 살피지 않고 바로 지급을 해도 지급자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식적 요건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상고를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실제 내용에 대한 조사할 필요 없이 그 지급자는 그런 그 채무를 다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지식지식이 없어가지고 신용장에 대한 지급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 적법한 지식지식이라는 거는 신용장에 대한 국제 규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거에 따르지 않은 형태로 지급을 하거나 수령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용장 거래가 약간 어음과 유사하고 형식적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